여러분들 위해서 선물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저희가 방금 여기 대기실에서 저희 앨범 CD에 사인을 했거든요. 네. 딱 4장을 준비했어요.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께 좀 이걸 전해드릴까 하는데 일단 저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여기 하필이면 요 스피커에 가려가지고 잘 못 보고 계신 여기 사이드에 계신 분에게 좀 드릴까 하거든요. 지금 저기에 저 버킷에 쓰시고 휴대폰 지금 들고 계신 분 있죠? 바로 정면에 바로 좋아요 당신입니다. 예, 드릴게요. 축하드려요. 그분이에요. 맞아요. 네, 축하드립니다. 자, 우리 성민호 씨는 어떤 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잘 들려요.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앞쪽에 계신 분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안전을 지키시는 분한테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앞에서 고생하고 계신 여기 중간에 밀지 마세요. 여러분 밀지 마세요. 중간에라고 했는데 미시면은 되게 당황스럽습니다. 네. 그러면 저희 그냥 이 세 장 그냥 도로 갖고 가서 네. 여기 앞에서 뭐죠? 되게 여기 펜스를 지키고 계신 네 호두 쓰신 분한테 예 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니 고생이 많으셔요. 여기 또 예. 자 우리 이승호 씨는 어떤 분에게 드리겠습니다. 저는요 퀴즈 하나 낼게요. 여러분 스톤 내리고 정답 아는 사람 바로 얘기하기. 이승호 생년월일 하나 둘 셋 우리 흰색 고비 뭐라고요? 정답 바로 드리세요. 축하드립니다. 깔끔한데 왜, 왜 이렇게 빨리 하시는 거지? 순발력이 빠르셨어요. 좋아요. 순발력 있으셨습니다. 자, 진우 씨는 어떤 분에게 드리겠습니까? 네, 저는 이미 정했어요. 이미 마음 정했어요? 정했어요 저는. 어떤 분에게? 오늘 열심히 장사를 하신 그 경영다방이라고 저기 팻말을 들고 계시는 분에게 드리겠습니다. 진우 형한테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. 눈에 띈 건가요? 아 네네네 그렇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저기 우리 네. 학생회에서 나중에 저쪽에 경영다방에 좀 CD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축하드려요. 축하드립니다. 고생 많으셨어요. 자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사실 저희가 준비한 곡은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. 신기하죠? 벌써 마지막 곡이라니. 시간이 순삭됐습니다. 저도 벌써 마지막 곡인지 몰랐는데 준비한 곡 마지막 곡이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이 이 노래를 정말 이 목소리가 터져라 오늘의 모든 에너지를 담아서 불러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더 신나는 노래를 들고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더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텐데 여러분들 목소리 아직 괜찮으시죠? 네!